이번에는 알루미늄 와이어를 사용해 볼 건데요. 지금 이 알루미늄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분재에도 사용이 되는 와이어입니다. 단지 컬러가 좀 더 입혀져 있는데요. 굉장히 자유롭게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썼던 강선보다는 좀 더 쉽고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우선 끝부분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롱노즈로 끝을 이런 식으로 말아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돌돌돌돌 마는 형태로 가게 될 텐데요. 자, 이 정도 형태가 되면 이제 손으로 마는 게 더 편하겠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틸란드시아를 얹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얹을 때 이렇게 밀어주면 고정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아래로 이렇게 꺾어주고요. 자, 내가 얼마만큼의 높이가 필요하게 될지를 생각을 하셔서요. 자,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정도 높이에다가 자, 이제 돌을 여기에다가 고정해 볼 건데요. 자, 돌은 사이즈에 따라서 위에 있는 틸란드시아가 얼마만한 사이즈를 쓸 거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다가 보니까 자,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끝부분이 아무래도 좀 찔릴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이럴 때는 끝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윗부분에 이용했던 것과 같이 자, 이렇게 한 번만 말아주고 사용하면 다칠 위험이 없겠죠? 의외로 돌의 고정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라서요. 자, 이렇게 돌에다가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본인이 필요한 만큼 정도를 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다 됐다고 생각되면 그 위치에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자, 제가 바닥에다 한번 놔볼게요. 자,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돌을 놓으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자, 원하는 형태로 두고 자, 제가 아래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빼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틸란드시아를 어떤 걸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얹어주시면 고정이 되는데요. 직선으로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곡선으로 쓰실 수도 있고 좀 편하게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는데요. 책상 위나 아니면 테이블 위에다가 두셔도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괜찮지만 틸란드시아의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약간씩 움직이기는 하지만 크게 무리 없이 다시 균형을 잡고 있는 게 보이시죠? 틸란드시아를 단순하게 이런 형태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수염 틸란드시아 같은 것도 이런 디자인에다가 얼마든지 이렇게 올려서 편안하게 키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응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